떨어질 뻔한 내게 처음 내밀어준 손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 24시간 감시를 위해 마약 범죄 조직이 숨어있는 건물 건너편에 치킨집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고 레시피를 개발해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지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코미디물로도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랭크되고 영화 내에서 자영업자들의 노고도 얘기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곳은 인천 배달이 헌책방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뿐만 아니라 드라마 도깨비,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예인들을 위해 뮤비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장소를 통해 새 작품의 촬영지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극한직업에서 수원 왕갈비 통닭집이 있던 이곳은 인천 배달이 헌책방 거리입니다. 인천 배달이 헌책방 거리는 배달이 마을 근처 50m 정도 되는 헌책방이 몰려있는 거리며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헌책들을 팔게 됐고 학문에 대한 갈증을 풀고 싶었던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인천 지역에서 유일했던 헌책방 골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책방이 많았을 시기에는 50여 개의 책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5곳의 서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상컨대 수원 왕갈비 통닭집이 있던 점포도 예전에는 헌책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범죄 조직이 있던 건물은 실제로 포토 스튜디오여서 대여를 해 촬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물 바로 옆에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온 아벨 서점과 한미 서점이 보입니다. 아벨 서점은 극한직업과 도깨비에서 보일 듯말듯 잠깐씩 나오는 곳이고 한미 서점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몇 번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와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실내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장소일수록 재개발에 욕심을 내는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발을 위한 산업도로가 배달이 헌책방 거리를 관통해 들어온다 하여 상인들과의 마찰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너뜨리고 또다시 짓는 것이 아닌 상인들과의 조율과 보완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의미있게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지은탁이 걸어오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뮤비 촬영지인 대창설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뮤비를 소개시켜드리면 그는 집에 우연히 방문한 우체부 그녀를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가던 서점에서도 그녀를 또 만나고 그녀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지만 소심한 그가 주저하는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의 연인이 되고 맙니다. 대창설임은 뮤비에서 그와 그녀가 다시 만나는 장소, 그녀가 그를 생각나게 했던 우체통이 있던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개냥이가 있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뮤비에서 그와 그녀가 행복했지만 이별해야만 했던 장소는 배달의 헌책방 거리에서 도원역 방향으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정확한 촬영지는 창녕 어린이 공원 옆 육교에서 뮤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 앞인데 뮤비에서 그와 그녀가 함께 걷던 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즐겨 듣는 편인데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창녕 감리교회가 보여 찾아보니 인천인 것을 알게 됐고 근처에 6교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찾아보고 이곳이 촬영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이곳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육교가 보이는데 그것이 위비에서 그와 그녀가 같이 행복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모른 척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육교는 정확한 명칭이 있지 않아 근처에 있는 창영 어린이 공원을 지도앱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육교와는 다르게 나가는 출입계단이 6개가 있어 낯설지만 재밌는 공간이었고 종점과 가까운 곳이라 지나가는 지하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